최진욱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는 한마디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욱 팀장님은 오늘 K-푸드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K-푸드, 뭐 K-컬처, K-아이돌 할 것 없이 우리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K-푸드도 이 힘을 받아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진욱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K-푸드 같은 경우는 다른 좀 테마성이 좀 강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그만큼 좀 부각을 좀 못 받은 것뿐이지 결국에는 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식음료 식품 쪽에 대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발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업종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좀 상저하고 패턴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좀 강했던 부분들이 외식물가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외식물가 부분들의 그간 강했던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앞으로 외식 쪽에서 내식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간 타격이 컸던 가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좀 시기가 가면 갈수록 원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시세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아직 안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규 분들한테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 라면에 이어서 핫도그까지도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 유통 채널까지도 지금 입점을 하면서 고공 성장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 식품의 글로벌 침투율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펀더멘탈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강도 개선폭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K-푸드 같은 경우가 강한 이유가 또 이제 K-팝 같이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결과가 맞물리면서 지금 네. 어느 정도 상승폭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K-엔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K-푸드, K-팝 관련해가지고 결과가 계속적으로 맞물린다고 하게 되면은 상저하고 패턴들은 오히려 하반기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음료,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 타이밍.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소외받고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핫도그 관련해서 우양을 좀 말씀을 우양.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양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9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1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이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 캐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 인해서 냉동 핫도그가 처음으로 좀 수출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지금 미국 쪽까지도 핫도그가 계속적으로 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핫도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충분히 폭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수출 제품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영업 마진 부분들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양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수요 부분들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좀 핫도그에 대한 수출력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주가가 눌림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주가 밸류에 좀 위치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주봉상에 지금 4주 넘게 좀 음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20선까지는 좀 내려와준 상황입니다. 20선에서 지금 밑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일단 4,900원대 좀 근접하게 위치를 우양이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근에서 지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핫도그와 관련돼서 미국 북미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기하네요. 원래 미국이 북미가 핫도그의 본토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이제 라면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농심을 그다음 좀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9월에 진행했던 게 가격 인상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일부 물량 저항이 좀 있었었죠. 일부 물량 저항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라면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메인 브랜드 중심으로 꾸준하게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낮은 물량 변동폭 때문에 좀 견조한 시장 성장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부재료라든지 지금 유틸리티 등을 통해 가지고 비용 상승에 좀 관련됐던 부담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앞전에 상반기에 좀 지속이 됐던 이 부담감은 하반기로 점차 좀 갈수록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 대비 좀 견조한 물량 흐름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하게 하반기에도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도 충분하게 밸류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좀 성장 흐름이 견조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성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좀 신제품 부분들에 있어서 다변 현상들이 농심 쪽에서 좀 나타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부분에서는 좀 펀더멘탈 개선 부분들과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상에서도 지금 거의 식품주들이 마찬가지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지금은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지금 20선이 이격을 따라 좀 많이 올라와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20선을 지금 이탈을 해주지 않고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꾸준히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43만 원 밴드에서 42만 원대까지 밴드까지 충분히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까지 하나 종목을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K푸드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반 소장님은 음식료 쪽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풀무원 보고 있고요. 풀무원. 이 풀무원은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한 12,000원 이렇게 좀 박스권 형태로 좀 접근을 계속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연구원과 과학원과 그 수산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테마로서 좀 엮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지금 동사가 그 펫푸드 시장도 좀 진출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미국 법인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 좀 더 포인트가 있다면은 9월 1일 날 이제 전환사채를 400억과 600억을 좀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행을 했던 이유가 미국의 이제 두부 공장을 좀 추가 설비를 짓기 위해서 좀 진행을 했던 신종 그 자본 증권이 있는데 그 자본 증권을 좀 조기 상환을 하고요. 이에 지금 전환사채를 통해서 그 조기 상환을 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600억짜리는 이자가 그 2%고 만기가 9.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만기일이 2053년까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러한 이 기업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천천히 우리 기업을 믿고 진행을 해줘라는 뜻으로 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환가액도 11,319원인데 2053년까지면은 굉장히 긴 겁니다. 네네. 길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기 이자든 기본적인 이자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박스권의 형태에서 한 일부는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매수 포인트로 잡되 사실상 12,000원대 좀 매도를 하시고 또 재차 그 11,000원대 아랫대 내려오면은 그때도 재차 매수하시고 이러한 형태를 계속 좀 유지를 하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까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